송유석입니다. 오늘 아침 강의 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 선생님하고 아마 엇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췌장암 환자입니다. 베델 동산에 온지 오늘이 3주 그리고 이틀 되는 날입니다. 그간에 제가 느꼈던 느낌,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혹시나 표현이 잘못될까봐 염려가 되는데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제 입을 통해서 표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제 병을 알았을 때, 내가 할수 있는 게참 없구나. 저희 아들들이 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컸는데, 보통 아들들이 아빠를 볼 때, 아빠가 무엇이든지 다 잘하는 슈퍼맨 같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그렇게 비춰지는 아빠였습니다. 지금도 저를 빅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아빠가 이 병을 이겨내고 회복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살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인상이 참 강하다. 무엇이든지 잘하는구나. 너는 뭘 해도 살아남을 놈이야. 이런 말을 평생을 들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들었고 살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말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때 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병이 온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제가 잡을 수 있었던 건 제가 천주교 신자로 18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말 그대로 생각했습니다. 원장님 강의를 통해서 제가 깨닫기 전까지 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가 가슴으로 과연 하나님을 영접했는가 스스로 물어봤을 때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답은. 제가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을 준다 했는데, 믿음. 믿는다고 계속 외쳤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뭔지 몰랐어요. 그거를 깨닫고 싶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요수요양병원을 들렸다 오게 되었는데 요수요양병원에서 성경 공부를 오전하고 오후에 두번 합니다. 제가 두번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그러다 그 같이 있던 환우분 중에 최차순 원장님 함자를 가르쳐줬어요.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최차순 원장님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원장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이 그때 말씀하실 때 신앙과 신념의 차이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신념으로서 지금까지 믿었구나.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내가 제대로 온전하게 내 가슴으로 믿을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말로는 알겠고, 생각으로도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제가 베델동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주일 하고 이틀 됐다고 그랬죠. 그때 춘절,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 상해에서 오다 보니까 춘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정 설날, 연휴 때
중국도 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부랴부랴 이 배달동산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그때 제가 느끼는 내 몸의 상태는 아, 거의 다 왔구나. 거의 다 왔구나. 그때 이랬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강의하실 때도 그랬고 막다른 길에 다 오면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 화를 냈어요. 처음으로 병이 들고 나서 처음 화를 냈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기 와서 몸살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아픈데 집사람까지 아프니까 더 공포가 오는 거예요. 무섭고. 그때 내가 화를 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집사람하고 와서 다 데려다 주고 그 다음날 비행기편 예약되어 있어서 그날 이제 오후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죠. 그리고 그 오후 시간 한 4시 반쯤이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배들수양원에 와서 3주하고 이틀 동안 물론 참 많이 울었는데 정말 북받쳐서 한 3번 크게 울었던 것 같아요. 첫날 그렇게 울었는데 4시 반경에 혼자 산에 올라갔는데 정상에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자, 배 있는 그 화력발전소라고 하나요? 그 굴뚝 바라보면서 아, 바람이 저쪽으로 부는구나. 그 산 등선을 바라보고 있다가 허망해요. 마음이. 왜? 내 몸 상태가 거의 막다른 길에 왔다고 느끼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한 조금 내려왔을 거예요. 조금 내려오는데 왜 우측에 왜 기둥 같은 거 있고 줄로 묶여져 있잖아요. 난간. 내려오다가 갑자기 내 무릎이 두 번 꺾였어요. 힘이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때 내 난간을 잡았어요. 한 20분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없었어요. 그날의 울음은. 그냥 서러웠던 것 같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그런 슬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무튼 만감이 지나갔는데 딱히 나보고 그 왜 울었다고 물어보면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며칠 지나니까 소화가 좀 돼요. 췌장암 환자가 소화가 참 어렵잖아요. 아, 근데요. 정말 사람은 정말 나약한 존재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소화 조금 된다고 아, 내가 체중이 빠졌으니까 좀 더 먹어야지. 금세 이 생각이 올라옵니다. 조금 더 먹었어요. 다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또 결심을 했죠. 철저하게 절제시켜야 되겠다. 소금씩 먹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다시 서서히 또 조금씩 편해져요. 그러던 중에 산 정상에서 오늘 안 계시네. 오늘 떠나신다. 유봉충 장로님이라고 우리 부부가 와 계셨던 분 계시죠?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꼭 저하고 오전 오후 시간대가 맞아요. 그래서 정상에서 만나 뵈었는데 듣고 계시는 그 유튜브 음악이 있었어요. 복음성과 그때 그 주여 이 죄인이 영상도 나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메고 고난을 받으시는 내용인데 그거를
잘 안 보여주는데 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런 것 다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하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셨죠. 저는 계속 있었고 혼자 유튜브를 켜서 봤어요. 저는 그날 내가 이게 예수님을 만나 뵌 건가? 라고 느꼈어요. 또 울었습니다. 그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참 못됐는데 참 못났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영상을 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엄청 울다가 내려왔는데 참 내가 울 때마다 그 시간이 점심시간 거의 다 돼갈 때라 우리 환우분들이 마침 안 계셔서 참 실컷 울고 온 것 같아요. 진짜 실컷 울고 내려왔어요. 근데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아, 그 예수님을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방금 배웠던 그 예수님을 내가 잊어먹지 말아야지.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우리 윤성민 군하고 얘기하는데 불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점심 직전이었는데 윤성민 군하고 얘기한 건 점심 전이 아니라 아침 식사 후니까 만 24시간도 안 흘렀는데 바로 그 전날 있었던 일을 잊어먹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 왜 그러지? 또 가짜 예수님을 내가 혼자 또 만들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참 부단히 혼자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울었을 때입니다. 아, 그게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아침 원장님 강의를 듣고 머리 숙여 혼자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말 속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저도 모릅니다. 왜 그 말을 했는지 신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나 스스로가 신기하다고도 느꼈어요. 아, 하나님 없으면 남자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제가. 근데 진짜 울부짖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막 울부짖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울부짖었어요. 이제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병에 걸렸으니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시 한 번 산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항상 갈등해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때 이런 생각합니다. 아,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그러나 반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가족들하고 헤어지는 인간적인 헤어짐도 싫지만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아졌어요. 제가 투병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배운 내용들을 보면 이거 다 알려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어요. 전 제 가족들한테 알려줍니다. 제가 최근 며칠 동안 있었던 이야기에 밤쯤 되면 8시 반쯤 되면 우리 집사람은 호적 이름이 대리사입니다.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호적 이름도 대리사로 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그 친구한테 국제전화로 원장님한테 들었던 강의 내용 메모를 제가 열심히 하거든요. 썸머리 해가지고 한 30분 강의해 줍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매일같이 놀래요. 어떻게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저도 신자 생활 18년 했지만 진짜 뭐 했나 싶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다는 건 뭐냐면 답답해요. 제가 아는 많은 우리 제 교우들이 저는 상해에 있는데 답답해요. 물론 신앙심 깊게 열심히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참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 농담으로 우리 원장님이 미국만 가지 마시고 종파를 초월해서 오셔서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 뭐 이런 농담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답답해요. 알려주고 싶어요.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한 부차적으로 삶을 연장해 주신다면 그거 하고 싶어요. 꼭 하고 싶어요.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끈을 놓지 않으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금까지 전 살면서 대충은 안 살았던 것 같아요.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그랬고 최선을 다한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좋은 말씀들을 계속 적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천주교 성경을 보다 보니까 표현이 조금 해석이 표현이 좀 틀릴 수는 있는데 저거 이 말을요 한 100번쯤 읽었던 것 같은데 어저께 이후로 와 닿아요. 어저께 이후로 참 어저께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점심 먹고 아침 먹고 할 때 제가 갑자기 외딴 곳에 혼자 뚝 떨어져서 앉아가지고 저기 산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산을 쳐다보면서 식사를 혼자 하는 건 이유는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침에 그 만남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혼자 이어폰 딱 꽂고 계속해서 식사할 때 혼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듣고 있었던 게 뭐냐면 최차순 원장님 강의 내용 중에 시련에 대한 거였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욥의 시련에 대해서 얘기하신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그렇지. 어찌 보면 이것도 나한테 시련이구나.
근데 그때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기 먼 산 쳐다보고 있는데 저기 꼭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이 실험 내가 언제 내가 지금 올해 52이 됐는데 언제 이렇게 하나님한테 내가 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나? 진짜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련이 축복같이 느껴진다는 말씀들 우리 환우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내 암덩어리가 축복이다라는 말. 자, 그 말이요. 말로만 듣고 귀로 다 흘렸어요. 왜? 축복이라고 느껴진 적이 없었으니까. 내 마음속에 와닿아서 단맞이진 않았던 표현이었거든요. 어저께 그걸 느꼈어요. 그게 나한테 축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줄 맨날 줄 쳐면서 읽어요. 100번을 줄 쳐던데도 그 표현을 제 가슴에 담지 못했는데 어저께 담았어요. 시련,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시련을 통과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소망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소망이 이 소중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족합니다. 부수적으로 삶을 연장해 주신다면 그 삶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